예, 아주 그 선비는 죽을지언정 욕은 보이지 않는다란 말이 사과살 불가욕이라는 그 것이 우리 대대적으로 우리 어인들한테도 이 말이 전해져야 되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우리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어려서부터 트로트하고 잘했는데 이 클래식을 하면요 아주 이 우리 트롯을 옛날 유행가를 굉장히 멸시했어요. 그래서 어떤 대중과 음악 하고 클래식 하면 어떤 가치 개념을 둬서 클래식은 그냥 몰라도 그냥 아는 채 독일 음악이라든가 이태리 음악 이랬는데 지금은 트롯이 세상 아니에요. 왜 그러냐 하면 트롯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우리의 일제시대부터 이런 것을 그 시대 상황을 잘 표현한 것이 대중음악이에요. 우리는 서양음악이 독일에서 프랑스에서 이태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이 없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좀 오늘은 제가 어렸을 때도 불러보고 지금도 좋아하는 트롯을 마음껏 한번 시대적 이렇게 불러서 강격시대까지 한번 메드리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광격 시대까지 훑어봤습니다. 중간에 우리 예쁜 목소리로 제가 너무 혼자 하기는 또 그러니까 노래도 참 잘해 재즈를 잘하시는 분인데 우리 신디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노래 나 박수 한번 봉백 아가씨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노래 따라 인생 따라 세월 따라 우리 가요 반세기를 엮어봤습니다.